나이만 얘기할게요. 35밖에 안 됐는데 살아온 거 생각하잖아. 눈물이 앞을 가린다. 언니야, 그냥 아우 너 힘들었구나. 아우 오되게 잘 버텨왔다. 어? 또 널 바라보니, 아 너라고 해서 미안해요. 우리 언니를 바라보니 그냥 말해 뭐하나. 어?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할 거야? 아니 가서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 누가 내 하소연을 해줄 사람, 받아줄 사람도 없고. 어쩌다 말 한마디 했더니 그것이 구설로 일파만파가 돼버리고. 하소연을 해러 갔다가 하소연을 들어주고 와야 되고. 열심히 벌어서 산다라고 했을 때 금전을 모은다고도 모았는데 이놈의 팔자가 내 팔자가 왜 이러는지. 금전은 금전대로 모이지가 않고 사람은 사람대로 아무도 없다. 우리 언니가. 어? 그러다 보니 그냥 밝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웃으면서 살라고 하고 있다. 근데 그 웃음이 그냥 윗골이 올라가고 눈만 웃음이지만 내 속에서는 그 웃음이 눈물이다. 응? 좋게 살아야지. 내 스스로가 좋게 사람들한테 대해야지. 내가 우격을 하고 내가 억척을 떨고 사람들 지금 내 자리는 그러지 못하고 그래도 내가 그나마 백수놀이 안 하고 어디 가서 직장에서 뭐 잘리는 일 없이 내가 내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본인 같은 경우도 내가 여기에서 만족은 한다 그러지만 지금 와서 35까지 먹어보니 참 어디 마음 굴 때 둘 데가 없다. 우리 언니가 어? 본인에게 들어올 적이 여기는 외가출력이야. 본인 친가출력이 아니라 외가출력에서 들어오는 친가출력도 마찬가지지만 더 세면 외가출력에 들어오는 신의 바람 신의 출력이 있어놔서 본인도 남한테 베풀고 덕을 못 받고 어? 이만큼 했으면 그만큼 돌아오질 못해. 그냥 내가 끝까지 버티고 있고 놓지 않고 있었을 때 그나마 내가 노력한 결과가 그나마 나오는 거야. 언니 같은 경우가 그래. 좋은 소리 해줄 때는 사람들이 우르르 있다. 근데 어쩌다 싫은 소리 한번 해줬더니 우르르 다 해. 뒤통수를 치는 형구. 금전을 누가 불쌍해서 하다못해 나도 힘들지만은 누구한테 이렇게 내가 선뜻 선의를 베풀어서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고 나서도 어떻게 보면 뒤통수 맞는 겨. 이게 지금 언니 팔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 또 본인 수전에서 내가 내 것도 아직까지 내가 깜이 안 되나 싶기도 하고 언니도 언니 제어업을 해야 돼요. 근데 아직 나이가 있으니까. 근데 뭔지 모르게 사람이 싫고 사람이 북적거리고 거기에 뭔가 내가 이렇게 착 해서 갈 수만 이렇게 탁 몰고 가면 좋겠는데 본인이 뭔가 사람들을 맞춰주고 가는 형국이다 보니 마치 그게 당연히 베푼 건데 자기네 권리인 줄 알고 착각들을 하고 있더라는 거야. 그게 내 마음의 화살에 상처를 많이 입었구나 이렇게 일러를 주셔. 그지? 응. 대답을 해주시면 될까요? 네. 응. 끄덕거리면 몰라.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 좋을 때는 놓고 싶을 날이 너무 많아. 정신줄을. 그리고 다 내려놓고 싶은데 내려놓으면 누가 나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또 보여줘야 되는 것도 있어 언니가. 자리. 그리고 내가 이대로 열심히 살아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있어. 그리고 내가 이놈의 팔자가 돈팔자도 없는데 남자의 복도 없나 싶고 솔직히 어? 사람이 뭐 하나는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하다못해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나서 난 친구들이랑 노느냐고 연애 남자 싫어 이것도 아니야. 한 가정의 와이프가 되고 싶고 또 직장에서도 편안하게 내가 그 직장을 다니면서 가고 싶어. 그리고 또 내 것도 좀 하고 싶고 그렇게 소소하게 평범한 일상을 가고 싶은 게 우리 언니의 소망이고 소원이란다. 그치? 근데 연애를 하자니 시간이 없고 또 결혼을 하자니 아직 내가 볼 땐 크게나마 뭐 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또 자리가 확실하다고 말도 못하는 거고 지금 어중뜨게 뜬 상태야. 정말 오래 야 노이로제? 작년 후반부터? 아니 난 작년부터 그냥 막 내가 비일정 상하고 내가 막 정신병 하는 정신병을 겪어야 되나 싶고 그러니까 멍해지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 근데 포기는 안 하는 언니다. 책임감이 있어서 어? 그러다 보니 내 스스로가 내가 정신병이 걸려서 있어. 지금 누가 누구를 내가 위로를 해주고 살아가니 그죠? 네. 솔직히 응? 누가 나중에 위로해줬으면 진짜 여기서 있던 게 팡 하고 터질 수도 있어.
그치? 요만큼만 건드려주면. 저 앞에 있는 정당이 나를 모르는데 내 마음 다는 아니어도 80%는 나를 읽어줘도 정말 팡 하고 터지고 싶은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우린 남답이다 보니 하다못해 다른 귀인이 조금 들어와서 나를 얼러주고 달래주고 위로해주면 정말 우리 언니가 아기처럼 그 품에 안겨서라도 막 엉뚱대고 막 여기가 하소연하고 싶어. 내 지금 목이 메요. 젊은 나이인데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응? 로또는 안 맞아. 어? 로또는 안 맞아. 그런 복은 없어. 그러나 내가 열심히 살면 남들을 막 2년, 3년 안에 뭐가 이루어지지만 본인 같은 경우는 1년씩, 2년씩 미뤄지는 운세란 말이야. 그럼 남들이 2년 안에 이룰 건 본인은 3년, 4년 안에 이룬단 말이야. 그럼 지치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꼭 성과물은 나온다. 응? 언니가 뭔가 성과물이 늦어서 그렇지 나오긴 나왔어. 안 나왔다는 소리는 안 해. 그죠? 늦게 간 것뿐인 거야. 그지? 그리고 하다가 내가 바꿔야 되는 직업들. 어? 뭔가 내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의 애초부터 이걸로 갔다라면 지금 벌써 어디 뭐 사장님 소리 들었겠지. 그지? 그지? 근데 상황상 내가 앉아서 사무직만 볼 수는 없거든. 본인이. 사람도 상대해야 되고 또 뭔가 예술이든 기술이든 제주도 뭔가를 해야 하셔야 되고 어? 거기에 또 말하는 거가 지치고 사람이시지만 말하는 걸 좋아하고 어? 가르치는 교사나 되지 그랬니? 끝으로 4자의 직업을 가셔야 되는 사람이야. 본인이. 어? 그래서 뭐예요 직업이? 지금 원래 미용사인데 지금 그 관리자로만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다시 할 생각은 있기는 해. 왜냐하면 끝으로 4자 직업이 때 사람이 싫은데 그런 곳만 가면 네가 올라갈 수가 없어. 때를 기다리고 시를 기다리는데 놓지를 못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지금 길을 잃었어. 그죠? 네. 그리고 어느 때에 어느 시점에서 내가 멈추고 다시 가야 되나. 그게 너무너무 본인이 방향성을 못 찾은 것도 못 찾은 건데 너무 돼버렸어. 지쳤다 이 소리야. 그리고 나의 어떤 미래 방향성, 어떤 계획을 가질 수가 없어. 그죠? 그러다 보니 때가 되고 시가 됐다. 이제는 일어나서 나가라. 응? 다시 밑바닥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부터 바닥부터 올라가서 다시 올라가라. 시간 아직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 어? 이대로 있다면 본인이 조미수셔. 그러면 2, 3년 안에 100% 때려쳐. 내 직업을 바꿔야 되나요? 저가 정말 금전도 벌 수 있고 나한테 복이라는 것이 있나요? 있어. 있어. 근데 본인 같은 경우도 나는 모르지만 신의 가물이 조금 있어요. 무당은 되지 않는 신의 가물이야. 어? 있어. 얘가 직감. 나도 모르게 안 하고 싶은데 자꾸 뭔가가 일거리가 내가 사람으로 꼬여지거든. 그지? 네. 그러다 보니 이걸 사람에는 풀고 살아야 돼. 혼자서 나 몰라래 다 뭐 동굴 들어가고 산속 들어가고 살 수가 없잖아. 그러다 보니 그런 바람이 있다 보니 내 마음에 상처를 없는 거야. 마음 단단해져라. 어? 죽고 뺨 맞는 격이한 거야. 그지? 죽어도 남한테 인정을 못 받는 경우인 거야. 그러면 내가 뭘로 가야 돼? 내 재주로, 내 기술로. 그냥 내가 내 멋으로 살아. 내가 내 맛으로 살아. 눈물도 그만 흘려라. 바라봐 보니 정말 손꼽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순박하고 순수하다. 누구한테 사기도 못 쳐먹고 누구한테 거짓말도 못한다 우리 언니가. 응? 대신 여태까지 돌아왔잖아. 어? 직업도 뭐 한 가지 직업은 그냥 쭉 올 수도 없고 조금 이렇게 여기에서 변형돼서 이렇게 변형되고 또 이렇게 변형되고 그리고 자리 안정이 안 됐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도 더 뜨고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거 갖고 내 깜이 내 어떤 직성이 이거 갖고 내가 끝내질 못할 것 같거든. 그래서 내년 시점으로 본인이 뭔가 새로이 움직여서 가고자 한다 그러면 6월 안쪽까지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해라. 이렇게 일러를 주셔. 지금도 본인이 작년 시절에 올해도 손을 한번 놓든 내가 바꾸려고 했든 뭔가 마음적으로 그런데 너무 지치니까 그냥 나 놓고 있었던 거야. 내 걸 못하더라는 거야.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언니야 내가 볼 때는 내년적으로 조금 이동 내가 나의 어떤 직업을 좀 변경해라. 변화를 줘라. 이렇게 일러를 주셔. 그래야 내가 숨을 쉬어. 그래야 내가 숨을 쉬어. 너 자다가도 울어.
정말 이대로 있다가 정말 이러고 있다가 멍해지고 언니 걸 못 할 것 같아. 응? 누가 하나 없죠? 그치? 네. 재미가 없지 인생에. 나이가 어리 남들이 보면 우리가 볼 땐 나이가 어리지 아직. 근데 본인이 볼 땐 나이가 많은 것 같잖아. 낙이 없지. 그치? 네. 뭐가 재밌는지 뭐 웃을 수 있으니까 재밌다 하겠지만 뭐가 재밌는지 언니를 위한 인생이 없잖아. 그죠? 그래서 펼쳐라. 이왕 지사 이판사판이야. 응? 눈물도 그만 흘리고 항상 착한 것만이 답이 아니라 끌려가지 마. 내가 나 싫어도 내 멋으로 내 깜으로 내가 그러고 살아가. 복이 있어 언니는. 언니만의 복이. 이런 무당집이라든가 절집이라든가 그러고 언니가 누군가를 믿고 내가 내 아이의 만복을 기원하고 다녀. 어. 그래서 인간 다 필요 없어. 응? 다 필요 없어. 너가 만약에 남친구 있어요? 없지. 만약에 남자친구 있었으면 이별. 그것도 아프고. 뭐도 아프고. 겁이 나서 뭘 못해요. 네. 그치? 아플까봐. 상처받을까봐. 지금 직장도 마찬가지야. 아프고 상처받고 내가 조금 두렵고 겁이 나니까 못하는 거야. 그리고 뒤돌아보지 마. 그들은 그들의 인생이야. 응? 본인은 본인의 인생을 살아. 너는 너 인생을 살아. 남 위해서 하지 마. 언니야, 그런 게 있다. 남 따까리 그만해라. 네 인생 위해서 살아라. 명심해요. 그들이 내 인생 살아주지 않잖아. 내 따까리 해주지 않잖아. 이해 갔어? 그러다 보면 내가 더 외로워. 그치? 그러다 보면 네 연애도 못해. 결혼은 언제 하려고. 그죠? 하고 싶죠. 그러니 내 걸 다 잃어가. 언니 인생을 살아. 남 따까리지 그만해. 널 위해서 살아. 네가 네 거 닦으며 가. 내 거 내가 업 닦으면서 내 거 내가 가면 돼. 어? 들어올 적에 여기에서의 본인도 어디 초기들을 많이 하고 다니든 금전이 많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언니가 집에도 마찬가지야. 뭐 여자지만 장남 아니면 장남으로 살아가야 되고 신경도 신경 아니 신경을 써야 되고. 근데 본인이 조금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서 나한테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그러 살았으면 좋겠어. 눈 한번 찔끔 감어. 사람들한테도 울지 말고 사람들한테 눈 한번 찔끔 감어. 집에도 눈 한번 찔끔 감어. 내가 잘된 다음에 도와줘. 내가 잘된 다음에 나를 따르게 해. 나를 따르라야 진짜. 어? 얘 한번 그런 게 있다. 교주가 한번 돼 너. 나를 따라라. 그건 마인드 정도 가. 어? 그 정도 클 수 있냐고? 마음만 바뀌면 조금 내가 변하는 소리 있고 내가 큰 마음만 먹고 각오만 한다 그러면 갈 수 있어. 길을 잃은 멘토. 그러니까 길을 잃었어. 멘토가 필요한 거야 너한테는. 그 멘토가 너한테는 하다못해 어느 종교를 갔든 간에 종교를 좀 가져서 마음을 좀 의지를 하고 그리고 갔으면 좋겠다. 어? 선대에서 들어오는 너네는 징조 쪽에서 들어올지 외가집도 마찬가지인지라 거기서 들어오는 어, 신의 바람이 많게 돼 용신의 기도를 많이 올려라. 방생 많이 하고 살아. 그럼 그것이 복으로 인간의 복으로 오고 재물의 복으로 온다. 이렇게 일로를 주셔. 그러니 외로워 마. 너네 다 우울증약 먹겠다. 어? 정식 가도 용기가 없어 못 가는 거 내가. 내가 정식병이라고 생각할까봐. 제가 지금 돌아버리기 일부 직전이에요. 저 정신병이 맞는 것 같은데 정신과 가서 내가 정신병이라고 만약에 약 먹으라 그러면 그게 더 나한테 모든 것이 다 내려앉을 것 같아서 솔직히 못 가는 거야. 시간이 없어서 시간 낼 것에서 갈 수도 있어. 근데 인정이 안 되거든 스스로가. 본인이 착한 것 같지만 고집도 있어. 네 맞아요. 어 그리고 또 본인이 막 고집도 있으면도 선한 면도 있어. 그러니까 몇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야 지금. 어? 남한테 싫은 소리 했다가도 뒤로 가서 아 마음이 좀 그래. 그럼 또 뒤에 가서 또 수습하고 있는 거야. 그게 뭐야. 너는 따라가기밖에 안 돼. 나를 따라라고 네가 교주가 돼. 어디서든 교주라는 거는 뭐 교리를 뭐 이렇게 하는 뭐 우리처럼 믿음만이 아니라 내가 주도권자가 되라고. 어차피 칼을 뽑았어. 누구 따라갈 거 아니야. 자존감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욕심도 있다. 그치? 맞아요.
맞아, 있어. 근데 그것이 터무니없는 욕심이 아니야. 조금만 누군가가 나랑 오른팔 왼팔, 그치? 좌우로 누군가만 있어준다면 내가 용기 얻어서 진짜 이들을 살리면서 내가 앞으로 가고 있어. 내 월급, 내가 만약에 내가 월급은 없더라도 이 사람들 월급은 내가 챙겨주고 가고 싶은 사람이 우리 언니다. 그리고 우리 할머니가 아가 그만 돌고 돌고 이제 네가 선두에 나서서 지금도 선두에 나서고 있고 어? 그지? 그러니 조금 더 용기 내서 그러고 가서 방생기도나 많이 하고 살아라 용신에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결혼은 37, 8수나 돼야 남자가 들어와. 지금은 결혼도 하고 싶고 가정도 갖고 싶지만 솔직히 남자가 생겨도 걱정이요. 그죠? 네. 솔직히 말해서. 맞아. 연애는 하고 싶어. 근데 지금 남자가 들어와도 걱정이야. 그 남자가 복인이라고 귀인이라고 한다고 그 남자마저 놓치게 생겼거든 지금. 응? 그러니 조금만 본인을 위해서 여유를 가지고 내 거를 가져 내 나의 어떤 멋과 나의 스타일을 가져 그만 할 수 있다. 진작에는 조미수에서 여기를 어떻게 이러고 있었니? 변경해요 하셔도 돼. 네. 알겠죠? 그래서 힘내셨으면 좋겠고 뭐 어디 지역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런 곳을 찾아 들어서 어디 방생이라도 조례도 많이 그렇게 불 밝히면서 가. 본인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자, 궁금하신 거. 건강은 해요. 정신병 아니야. 어? 정신과 약 먹을 시간 있으면 그지? 응. 그리고 또 언니 스스로가 자존감이 있어도 인정이 안 돼. 본인만 잘 살아. 그랬으면 좋겠어. 궁금한 거 있어요? 저는 혹시 가족 그런 부분들이 그게 뭐 아픈 사람이 있을지 그건 사주를 다 넣어야 되고. 아,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형제이신 가족 중에 분명히 누군가는 아플 거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 눈 찔끔 감으라고. 장남은 아니잖아. 그죠? 내가 마음이 좋아서 내 돈이 또 돈이 나갈 수준이고 신경을 써야 된다니까. 본인 같은 경우도. 어? 그러니 눈 감으셨으면 좋겠어. 크게나마 지금 당장 상문이 조금은 앞을 가려. 어? 이게 뭐 병액도 앞을 가리고. 응? 그런 부분은 좀 없잖아. 있어. 있는데 그래도 나는 우리 언니만 위해 살았으면 좋겠어. 아시겠죠? 올해와 내년의 숙제야. 이걸 이뤄내야 내가 그 37이 있는 거야. 그럼 제가 36 돼서 6개월 6월 안쪽으로 5월 6월 안쪽으로 변화수를 가지시라고. 그래야 된다고. 이직을 하든가 그 안에 정리해야 되니까. 당장 다음 달 당장 정리 못할걸. 네. 솔직히 두 달 안에 글쎄 못할걸. 할 수도 있는데 네 마음에서 안 된다고. 네, 맞아요. 그러면 뭐 인수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러면 5월 6월 저기 다 적기다 그 달이. 이렇게 얘기를 하셔. 알겠죠? 자, 따라해봐봐. 따라해봐.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따라해봐봐. 내가 교주가 되자. 내가 교주가 되자. 그치? 나 뒤에 줄 서고 싶지 않다. 내가 선두로 나서고 싶다. 내가 선두로 나서고 싶다. 그죠?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그치? 내가 누군데? 이해 갔죠? 네. 그렇게 웃으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상.